네,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. 우리 2011년 7월학평 나영 3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함수 fx에 대해서 x가 1로 갈 때 요거의 극한식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. 여러분들 극한식이 등장하면은 항상 형태부터 좀 따져보셔야 돼요. 자, 무슨 얘기냐? x가 1로 갈 때 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? 얘가 지금 0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쵸? 그리고 얘 역시 지금 x가 1로 가면은 f1-3으로 가고 있는데 F1이 뭐냐면 1 갖다 넣어주면 3이 되는 거니까 얘 역시 0으로 가고 있구나. 0분의 0 꼴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아,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식을 이제 좀 바꿔주면은 X가 1로 갈 때 Fx 마이너스, 자, 얘가 지금 0이고요. Fx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연속이죠. 그죠? F1은 그럼 바로 얼마다? 얘는 지금 3이다. 이렇게 3 대신에 F1을 좀 갖다 쓰자고요. 그럼 식의 형태가 보일걸요? 봐봐. 이게 무슨 의미가 돼요? 얘가 바로 우리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값, 즉 f'1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쵸? 네, 그래서 우리는 f'1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보자. 그러면 2x 더하기 2가 될 거고요. 거기다가 1 갖다 집어넣어주면 4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.